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참 좋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다 밀렸던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이틀 연속으로 미국부터 급락하고 있고요. 네. 저희 시장 어저께 좀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이유는 뭐 긴축이 장기화되겠다는 네. 그런 어때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급락하는 것은 이제 장기간 긴축 유지가 되면 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좀 찬물을 끼얹는 금리가 고금리가 장장기간 25년도까지 좀 지속된다면 기업들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채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도 뭐 나스닥도 1%대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도 같이 전체적으로 9월 달에 이번 달에 제가 전망하면서 9월 전망을 네. 좀 이제 하락으로 좀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한 코스피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2611포인트에서 어제 2514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그냥 빠졌죠. 40포인트 맞아요. 이상이. 네. 그래서 2500원 붕괴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달 9월 전망에 제가 2450 정도 내외를 이제 하단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아마 그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또한 두 번 정도 금리를 추가 금리 인상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장기간 긴축이 유지된다. 이게 가장 큰 악재거든요. 결국은 또 그러면 미국의 경기 위축까지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이제 경제 위축이 되면 경제가 둔화돼 안 좋아진다면 오히려 그것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7월 26일 2차전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지가 확실히 됐는지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도 신저점을 깨고 연간 고점도 깨고 저점 깨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인터넷도 약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정책적인 뭐 이슈가 좀 아직은 크진 않지만 경기 좀 부양책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화학주도 반등을 하다가 어제 화학주도 같이 하락세가 지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이제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그다음에 실제 좋으면서 배당이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통신주는 안 빠지겠죠. 올라가지 않더라도 네. 그런 쪽에는 좀 강세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인 강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 업종이 빠지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많이 네. 올랐던 거라든지 그다음 로봇주라든지 관련된 테마주까지도. 같이 코스닥에는 쭉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 날 902포인트에서 859로 어저께 내려왔으니까 뭐 4.7% 하락했습니다. 네. 고점 대비 저점 보면 전 업종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반도체까지 하락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터주도 뭐 이슈가 이제 그게 좋은 게 오히려 악재만 있고 하니까 엔터주도 급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엔터까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올라갔던 주식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죠. 추세 하락이 계속 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주도주 테마도 강한 뭐 어떤 확산된 테마가 아니고 테마도 부재하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추가 하락에 대한 약세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900포인트 때 안착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은 이제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온 것보다는 계속 손절 조금 오늘 들어왔다 내일 손절하고 네. 이런 식이 되면 약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이미 코스닥은 거의 코스닥 장세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장세는 쉽게 반등하더라 짧은 반등이다. 그래서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현재 전망에서는 봤을 때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저희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수급은 뭐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파니까 수급보다는 차트를 보면 어디 정도까지 내려가서 네. 멈출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미 이제 일봉 차트를 코스피 보면 지난 저가가 2610, 고가가 2010 611에서 저가가 2514 어제인데요. 그럼
어제 하루에 이제 차트 오른쪽 보면 급락을 했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나왔는데, 그럼 오늘은 어저께 미국에 많이 빠졌으니까 네. 시가에 파락해서 양봉이 떠주면 지난번 저점이 2,480대에서 이제 유지가 되면 좋은데 네. 유지가 되고 반등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아마 밑에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보조지표 제일 밑에 하단에 이제 스토캐스틱인데요. 왼쪽에 네모가 두 개 이제 그것은 이제 쌍봉을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스토캐스틱이 반전을 어제 급락하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가일 거 못 가고 그러면 이번에 지난 8월 16일 그때 저점을 깨고 붕괴를 하고 밑에 지지선을 구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 좀 더 이제 정확한데 주봉은 네. 조금 길게 보면 좀 정확한데 이게 계속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 달부터 네. 행보하고 있다가 이번 주 이제 음봉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도 좀 빠진다면 확실하게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지선이 2,458포인트인데요. 그럼 2,450포인트 내외까지는 빠진다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한 50포인트, 60포인트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제 뭐 빠지고 끝나면 좋은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약세가 이제 하락이 좀 이어질 걸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도 뭐 물론 2,450 내외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은 좀 더 이제 반등하는 장이 나올지 않을까. 네. 다음 달 전망은 제가 이제 다음 주 못 해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주는 다음 달은 10월 중순부터는 우리 시장 확실히 좀 좋아질 걸 보이고 그렇죠. 내년에 기대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제가 전망을 할 때 9월 달은 이제 9월, 10월은 나스닥이나 이런 건 안 좋고 하락하고 우리는 9월만 하락하고 10월에 주로 상승이 시작됐다. 지금 계절성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이번 주 급락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도 10월부터는 우상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크진 않더라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주봉 차트도 거래량도 줄고 있고 스토캐스틱 하향되고 있으니까 좀 더 조정을 받고 조정을 뭐 가격보다도 기간 조정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주봉 차트는 보게 되면 902포인트 지난 금요일 고가에서 859로 내려왔는데 코스닥 차트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매물대를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그것을 이번에 안착 못하고 이번 주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도 확 줄은 상태에서요. 저트캐스도 우하향 고점이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좀 더 한 몇 주간 이어져서 급락해서 네. 주로 한 다음 달까지도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자측의 중간 정도면 빠질 때 한 3주 정도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안 좋을 거로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나 뭐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제 내년에도 실적이 불투명해 그냥 테마로 올랐던 주식은 일단은 하락이 시작되면 일단 손절하고 말아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지 본전해야지 하게 되면 뭔가 근거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거든요. 실적이라도 좋아지면 내년에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한데 실적이 아니라 테마로 올랐던 주식들은 다시 빠지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로봇주 같은 것도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럼 로봇주는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다 적자예요, 거의 다. 그런데 계속 이제 어떤 뭐 이제 로봇 두산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이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다가 그러면 낚어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손절 안 하고 있으면 내년까지도 계속 빠져 있으면 계속 적자는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고 결국 바닥에서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디 차트를 보고 어디가 지지선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결단이 이제 손절할지 아니면 장기로 갈지 그것을 판단해서 이제 행동하는 게 또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함께 또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또 FOMC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전문가님 FOMC를 넘길 수는 없고 한번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매파적인 스탠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네. 시장은 이렇게 크게 맞아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동결됐지 예상치 좀 동결됐고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이제 5.25에서 지금 현재 5.5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올려봐도 연말 기준 이제 네. 기준값의 평 연말까지 보면 위원 11명 중에 12명은 5.6% 정도를 연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전망은 어느 정도 이제 두 번 올린 데는 사라졌고, 그러면 한 번만 올리면 그렇게 예상한 건데, 점도표를 이제 보니까 중요한데, 점도표는 이제 위원들 중에 내년에 보니까 24년도 금리 전망을 4.6에서 5.1로 높여버렸거든요. 네, 그럼 4.6에서 5.6을 높여버리니까, 아, 내년에도 이렇게 높아졌구나. 그 다음에 25년도도 높였습니다. 0.5%포인트 높였는데 3.4에서 3.9. 아, 그러면 25년도까지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겠구나. 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계속 행동을 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한 4번 정도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이제 연준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4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금리 전망을 보니까 2번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50BP 정도. 네. 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일단은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경제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경제 GDP 전망, 올해 6월 달엔 1% 정도 미국이 봤는데, 연말 올해는 2.1%로 경제 전망이, GDP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업률도 6월 달 4.1로 봤는데, 또 연말 3.8로 올해 수정해 버렸거든요. 실업률을 하향시키고 경제 성장을 상향을 시켰으니까, 아, 경기가 너무 탄탄한 거죠. 경기가 좋은 거예요, 미국은. 그렇죠. 그죠? 네. 좋은데, 그러니까 좋으니까 금리를 계속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도 24년도 4.1에서 뭐 4.5 정도만 되고요. 그 다음에 25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 실업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이제 하향을 했기 때문에 4.1로. 그러면 실업률이 4%나 3.5 정도 된다는 것은 뭐 거의 3.5 정도, 3%대 완전 고용이니까 아주 네. 경제적인 뭐 가처분 소득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 괜찮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2년 동안 고금리 유지된다면 기업의 부담 얼마나 커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유동성 비주로 많이 이제 했던 기업들은 또 나빠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아직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할 게, 우리 투자자들이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저금리 시대 그것은 당분간 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채, 뭐, 이제, 디레버리지랑 이런 거,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한데, 그럼 오늘 또, 연은,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발표된 거 보니까, 계속 이제 13.5로 마이너스로 나왔는데요. 네. 이게 지난달에 12, 플러스 12였는데 많이 침체. 그러면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좀 선행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13.5니까 계속 올해 마이너스였습니다. 8월만 12%였고. 네. 그러면 경기가 좀 침체가 될 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물 경기 진짜 미국도 뭐 필라델피아 보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또 침체가 나온다면, 연착륙 안 해서 지금 문제인데, 연착륙이 된다면 오히려 그러면 주가 올라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또 악재로 작용되거든요. 앞으로 맞죠. 이제 네. 특히 연말 정도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만약에 어느 정도 이슈로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면 우리 시장 수출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긴축 유지되는 것도 악재고요. 거기서 경기 둔화가 된다면 그것도 또 악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뭐 영국 침체 계속되고 있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이제 중국, 우리 같이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시장 한번 보니까 네. 9월 20일 날 업종별 등락률 차트를 딱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그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 이제 철강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양대 시장 무덤 하락했는데 어제 철강이 3.3%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강이 좀 괜찮았거든요. 현대제철도 올라가고 있었고,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지금 어제 3%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도체도 2.7% 빠졌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빠지지만 삼성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도 빠졌다. 그런데 고금리가 이렇게 긴축이 유지되면 기술주만 빠진다고, 기술주가 더 빠져야 되는데 네. 기술주, 철강주가 많이 빠진 거예요. 반도체랑 어제 우리 시장이 그것은 우리가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 고금리 이어져서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지금 네. 현재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은행, 보험, 방송통신 쪽은 뭐 소폭 하락했지만 그러면 이제 경기 관련된 주식이 빠지니까 원자재도 같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중국, 유럽은 경기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도 경기 관련 주가 상승한다고 반도체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반도체 주를 그냥 내려오니까 계속 더 산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간 긴축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해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경기 위축이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다 미국은 위축됐다가 이제 연착륙했다가 다시 좋아지면 그 시나리오가 좋은데 그 자체도 연착륙 안 된대. 전체적으로 금리가 이어지면 내년에 오히려 미국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면 좀 장이 안 좋은 게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업종별로도 네. 이렇게 또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말씀 주신 그런 반도체 업황은 현재 좀 어느 정도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를 계속 1분기 말 아니면 여름에 회복할 네. 거라고 하고 이제 바닥을 통과됐다. 늘 보면 보고서를 보면 바닥을 통과됐다 해서 기대를 계속 했는데 이제 9월 1일부터 20일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딱 보니까 메모리 수출 자체인데 메모리 수출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28.1% 빠지고요. 네. 전월 대비해서는 28.2%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좌측 차트 보니까 이미 이제 봄부터 우상향은 월별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빠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둔화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수출 금액은 늘어났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수출 단가를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27.1% 빠졌는데 네. 전월 대비에는 플러스 2.6%입니다. 수출 단가가 마진이 결정적이니까 수출 단가는 소폭 개선되고 있는 거죠. 이 소폭 개선되고 있으니까 금액으로는 많이 수출하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28% 늘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마진은 2.6%이니까 마진이 안 좋은 게 이제 나가면서 아직은 제대로 수익성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 즉 메모리 업체들은 아직 수익성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물량 좀 일단 늘어나고 확실히 늘어나고 재고가 거의 많이 없어지면 좋은데 아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황 개선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업황 개선이 느리게 되니까 우리가 빨리 너무 반도체는 회복된 빨리 주가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진 개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그다음에 긴축이 또 장기화되면 이 반도체도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어저께 별로 반도체도 많이 빠지듯이 그럼 우리는 이제 반도체가 이번에 상승 잠깐 올라갔던 거 이번 올해 시세는 끝이다 네. 보고 이제 등락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금 드린 전략을 참고해서 또 투자 포인트나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굉장히 또 거래일이 짧은데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잡을까요? 네, 미국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했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505달러 갔다가 이제 하락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470 갔다가 405달러 왔다가 다시 500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400달러로 붕괴를 하게 되면 350달러 이하까지도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30%쯤 빠지니까 네. 조정 들어가면 20% 이상 빠지게 되면 약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400달러를 이제 조만간 붕괴가 되고 그 밑에서 이틀 정도 400달러 이하에서 하이에서 이틀간 논다면 전체적으로 기술주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에 대한 것 우려를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메타 테슬라 코퍼레이트 데이가 있는데 여기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 코스피 지수는 8월 17일 저가가 2489포인트네 요거 이탈 여부인데 오늘 이탈할지 여부 20몇 퍼센트 뭐 빠지면 이탈하니까 이탈 하더라도 종가로는 다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2450 정도 내외까지는 일단은 하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이게 시세가 급락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갈 때 같이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내려오면 많이 빠졌다고 사가지고 있으면 네네.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이런 분들 긍정론을 계속 피기 때문에 내려와도 금방 올라갈 거라 한번 시세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가격 하락하고 그 다음에 행보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지.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뭐 앞으로 2차 전지 좋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지금 낙폭가 되니까 사서 금방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4월에 고점이었다가 다시 그 고점을 7월에 돌파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들이 뭐 좋은데 그 관련된 좋은 것도 내려오면 싸다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와 내년 실적 좋은 이제는 중대형주 위주로 좀 가야 되잖아요. 내년을 네. 위해서 이쪽을 비중 확대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또 유망주는 어떤 걸로 볼까요? 네, 어저께 다 그 코스피에는 800개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난 게 한 100개 정도 맞아요. 되거든요. 그중에 네. 제일 기획이 잘 괜찮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기획 실적도 좋아지고요. 특히 4분기 성수기에 진입합니다. 제일 이제 그래서 광주 올림픽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여름에 올림픽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광고가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좀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요. 특히 제일기획은 그동안 이제 성장이 일반 광고사 성장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장 안 되니까 성장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M&A를 계속 진행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M&A에는 효과가 나와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증가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좀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는 아주 안 좋았는데요. 이제 4분기 후원 지금부터는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내년엔 특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차트도 보면 바닥권이거든요. 네. 월봉 차트도 이제 양봉 두 번째니까 다시 다음 달에 조정 받더라도 뭐 눌림목 구간에 사도 좋고요.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주봉 차트도 보면 이제 수렴하고 거래 실리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도 보시면 이제 어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눌림목 구간에서 사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기획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가격은 될까요? 오늘 2만 원 이하에서 사서 이제 일단 27,000원 뭐 발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기획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도 한마디 주시죠. 네, 미국 주식시장 95년 정도 역사가 되거든요. 그 중에 네. 변화, 주식시장의 변화없는 테마는 실적 테마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또 불안한 속에서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펀더멘털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이라는 긴 연휴에 또 돌입하게 됩니다. 개천절까지 굉장히 또 연휴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 휴일을 앞두고 전략을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드린 전략들 활용해서 오늘과 다음 주 전략까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